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잡혀왔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서 간밤에 테슬라가 또 주가가 네. 크게 올랐잖아요. 그쵸. 실제로 저 오늘 방송할 때도 막 그 컴퓨팅 도조 이야기를 좀 도조 많이 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되게 극찬하면서 네. 목표가를 막 400달러로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조 슈퍼컴퓨팅이라는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아마존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연기를 하다가 네. AWS 클라우드를 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애덤 존스 애널리스트의 의견인 것 같고 약간 제조업하던 사람들이 혹은 뭐 유통하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신호탄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 애덤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들을 좀 보시면요 서비스 매출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테슬라의 서비스.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테슬라의 이제 도조 컴퓨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실상 차량 제조사로 많이 알고 있고 하드웨어 쪽에 더 많은 취중을 둔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것의 이제 구성도를 보시면은 앞에 컴퓨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칩도 더 적게 들어가고 MCU라고 하죠. MCU도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퀴 달린 컴퓨터 느낌이네요.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하드웨어라는 GPU를 만드는 회사도 물론 GPU가 더 많은 매출을 나오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처럼 자동차 판매에 많은 매출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아마존처럼 전자상거래 판매에서 AWS가 영업 마진의 뭐 70%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 도조 컴퓨팅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조 컴퓨팅 이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졌을 때는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은 도조 컴퓨팅에 만들면 이게 매출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현재의 컨센서스이고 이게 첫 기업 가치에 약 5천억 달러를 이제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에 아이담 존스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슈퍼컴퓨팅을 만들면은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화도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매출 소스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안정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조 반도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 도조 반도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조 반도체가 엔비디아 A100 GPU보다 6배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의 왜곡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스트 퍼 유닛이 6배 이상 도조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효율화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용에서 효율성이 도조 슈퍼컴퓨팅으로 인해서 6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특정 엔비디아 GPU와 성능에서 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같은 비용에 있어서 성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약간 조금 과장돼서 번역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 도조 컴퓨팅의 등장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기존에서는 전기차 판매로 인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우리는 아니야. 원래 소프트웨어 쪽을 주력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도조 컴퓨팅이다. 그렇죠. 이 도조 컴퓨팅을 통해서 기존의 비용으로 잡히던 게 매출로 전환이 되고 그쵸. 비용 절감도 또 비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네네.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FSD도 자율주행도 가속화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AI 뭐 서비스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도조 컴퓨팅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테슬라는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데 어마무시한 이제 컴퓨팅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슈퍼 컴퓨팅을 구축하는 것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제 도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내 걸로 쓰고 있는 이 도조 컴퓨팅의 서비스라던가 기술력이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판매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비용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맞아요. 결국에는 도입료를 늘려서 추가적인 매출 소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인텐션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사실상 그이 분기별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고 EBIT 마진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매출의 EBIT 마진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레버리지 소스를 창출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도저 컴퓨팅을 만들었을 때뭐 기존 뭐 애플 같이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비용 효율화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의 도입이 추가적인 매출 소스와 그리고 비용 효율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도조가 있기 전에는 그렇죠. 인더스트리 타겟이 오토모티브. 자동차에 국한됐었죠. 근데 멀티 인더스트리 그렇죠. 좀더 멀티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네. AI 트레이닝 스피드가 원래는 한한 달에 달. 걸렸는데 이제 한뭐 주로? 네, 한 주, 뭐 주간 단위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KPX는요? 그러니까 빌리언스가 이제 하이 싱글 디지 즉 1에서 높은 7에서 약 90, 70억에서 약 90억 달러 정도 들 건데 이게 로우 싱글 디지이니까 10억에서 30억 달러로 낮춰질 것이다. 아, 그리고 에너지 사용은 더 효율적인 거죠. 데이터 프로세싱은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힌다는 겁니다. 네. 영어 그렇죠. 잘해서 참 부럽네요. 네. 네, 이렇게 도저 컴퓨팅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도대체 왜 애널리스트가 극찬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물가를 400달러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